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ACC 아세토 코르사 30시즌 어소아리그 5라운드 에비스 히가시에서 펼쳐지는 투스카니 레이스입니다. 아, 오늘 예선전 막 끝났는데 0.013초 차이로 두구 선수가 폴 포지션 차지했고요. 히그리드의 장우혁, 그리고 호야, 동민, 레드빈, 윤, 터보. 근데 지금 지금 터보 선수가 7그리드인가요? 터보 벨로 선수잖아요. 지금 이두 선수가 5초 171로 같은 타임이었거든요. 네. 지금 7그리드에 터보고요. 벨로 선수가 8그리드가 된것 같습니다. 민행, 매직봉, 그다음에 11등에 LSJ, 하일, 유니짱, 카스토리, 소파, JDH 선수로 호야 오늘도 1등 가즈야. LSJ 11그리드입니다. 1그리드예요, LSJ. 예. 지금 미르 선수가 호야 선수를 굉장히 응원하고 있는데 지금 셋업하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죠. 예. 레이스 25초 남았고요. 과연 두구 선수가 사실상 1등을 유지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까 이 2부 레이스에서 봤을 때 중위권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거든요. 이번 경기도 뭐 윤 선수, 터보, 뭐 벨로서 굉장히 뭐 같은 타임이 나올 정도로 또 어마어마한 지금 싸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경기 시작합니다. 호야님, 오늘도 1등 가즈가. 자, 두부 장우혁, 호야, 동민 선수인데요. 바깥쪽으로 빠지는 호야 선수고요. 일단 인코스를 막으면서 두부 선수가 먼저 지나갑니다. 자, 인코스를 파고드는 레드빈과 지금 두부 선수, 지금 호야 선수 충돌 살짝 있었는데 사이드 바이 사이드 걸린 상황이고요. 레드빈 대 호야 3등 4등 싸움인데요. 자, 일단 호야 선수가 먼저 나오면서 3등 지켜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동민 선수 인코스, 동민 어디로? 저기로! 등산! 여기 산에 많이 탔어요. 일단 약간의 그 사고가 있었는데 일단 선두는 두부 선수고요. 2등에 장우혁, 호야, 그다음에 윤, 레드맨, 터보, 민행, 유닛장, LSJ 선수가 오늘 11그리드 출발이었거든요. 오늘 11그리드 출발해서 자, 이코스 벨로서 과감. 이런 벨로선 너무 좀 과감하게 들어온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깊게 레이트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면서 LSA 선수가 10등으로 자리를 다시 양보하고야 맙니다. 우리 중위권 실세 없이 순위가 변경이 되고 있어요. 또 인코스 파고드는 터보고요. 터보 선수가 인코스 파고들면서 레드빈과의 경쟁 여기서 사이드 바이 사이드 만들어내는데요. 허니 몹동 막치기. 터보 선수 굉장히 큰 손해를 봅니다. 지금 1등과 2등은 치열한 싸움 펼쳐지고 있는 중인데요. 두부 선수 대 장우혁 선수 간의 싸움인데요. 지금 벨로섭 대 민행 JDH 선수가 지금 LSJ 지금 13등까지 아주 카스토레 선수에게도 잡혔어요, 이 선수가. 확실히 이 선수 연습을 안 했더니 이 선수 벌써 무너집니까? 오히려 지금 한대더 카이 선수까지 지나갔는데 14등까지 내려가네, LSJ. 이 선수가 지금 여기 이렇게 무너진 선수는 아니거든요. 지금 장우현 선수가 패스트 스랩을 기록했고요. 지금 14등까지 내려가네요, LSJ. 그 사이 터보 선수와 민행 선수 간의 싸움, 터보 8등으로 올라옵니다. 선두권 싸움은 두부 장우혁, 호야 선수 순인데요. 이 4등의 윤 선수는 조금 떨어진 간격을 유지하면서 경기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유닛장, 벨로섭, 터보, 민행 순서의 6, 7, 8, 9등입니다. 거의 막 휘락이 걸릴 정도로 선수들 브레이킹 굉장히 좀 하드하게 가져가 주는 모습 많이 보이고 있어요. 지금 LSJ 15등, 16등까지 밀리나요? 지금 이 선수 지금 대리가 지금 아이디 빌려서 타는 거 아니죠? 지금 이렇게 이 선수가 무너집니까?
확실히 요즘 어수환은, 네. 어수환은 연습 안 하고 그냥 막탈수 없는 덩치거든요. 네. 아, 왼쪽에 있는 앱은, 이게, 무슨 앱이더라? 저기 레이스 백화점에 있는 앱이에요. ACTV 앱이에요. ACTV라고. 네. 외국 앱입니다. 아, 지금 JDH 선수가 10등으로 맞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 지금 LSJ 지금 앞차하고 격차 못 따라가는데요? 아니, 이 선수 따라가질 못해요, 지금. 아, 지금 이 선수가 이 선수 지금 오늘 경기 오늘 만약에 최후위권 하면 점수 몇백 점 날라가거든요. 이 선수 지금 아니, 이 선수는 포디움 안 하면 점수 무조건 떨어지고, 아, 오늘 점수 굉장히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거의 AI 적선 느낌이죠, 예. 해자, 예, 해자죠, 해자. 나머지 선수들이, 우리 지금 LSJ 선수가 저렇게 밑에 깔아주면, 나머지 선수 점수 많이 올라가, 많이 먹거든요. 저 선수가 지금, 거의 유일한, 아세토 AR 탑 레이팅이기 때문에, 거기도 저만큼 지금 자빠져주면, 아, 좀 나머지 선수들은, 아, 좀 타워 선수 좀, 약간 비비면서 들어갔어요. 자, 레드빈 뭐죠? 레드빈? 엔진 트러블인가요? 아, 엔진 트러블 발생하는 레드빈이네요. 아, 엔진 트러블로 리타이어합니다. 좀 다행히 LSA 15등으로 한개다 올라왔어요. 다행히 LSA 선수 15등 올라왔습니다. 이거 지금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한 개다 상승한 LSA. 아, 매직번 선수 9등, JDH 카일 카스토리 선수들이고요. 여기가 마지막 코너가 오르막이기 때문에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나오기 쉽지 않은 곳이거든요. 아, 지금 LSG에서 스트릿 타이어네요. 아, 왜이 선수가 느렸나 싶었는데, 자체 페널티 타이어 잘못 골랐어요. 아, 지금 스트릿 타이어이기 때문에 타임이 나올 수가 없죠. 아, 이게 본인의 실수기 때문에 납작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왠지 선수가 차가 왜안 나가나 싶었는데 타이어 잘못 골랐죠. 오히려 지금 호야 선수가 장우혁 선수 노릴 기세인데요. 아, 지금 선두권 싸움 1, 3등 싸움이고요. 두부 장우혁 호야 선수인데 호야 선수도 라인 자체가 앞차를 지금 완전히 추격하고 노릴 기세입니다. 이번 랩 현재 패스트 랩은 또 4등인 윤 선수가 차지했고요. 아, 여기 4대입니다. 5, 6, 7, 8. 약간 2부 레이스의 경기를 보는 듯한 느낌인데요. 오늘 2부에서도 이 5, 6, 7, 8이 굉장히 치열한 싸움이 나왔었는데, 좀 1부에서도, 좀 인코스 강력하게 막는 유니짱 선수였고요. 아, 지금 벨로섭 선수가 또 이것도 따라갑니다. 아, 지금 레드빈 선수는 리타이어 했고요. 자, 지금 유니짱 대 벨로섭. 아, 약간의 접촉이 있었어요. 자, 여기서 유니짱 계속해서 지켜낼 수 있을지. 자, 벨로섭 인코스 파면서 다시 사이드 바이 사이드. 아, 충돌이 발생을 합니다. 여기서 충돌 발생하면서 일단 벨로섭 선수가 5등으로 한 계단 역전이 됐고요. 오히려 터보 선수가 이 사이를 끼면서 유니짱 7등까지 내려갑니다. 아, 이거 터보 선수에게 자리 양보해야 될것 같은 타이밍인데, 바깥쪽으로! 야! 이거를 근데 되나요? 이게? 안 되죠? 오히려 안쪽! 오히려 미뱅 선수가 이걸 또 파고들면서 유니짱, 겨우 막았어요. 지금 실수하는 순간 그 사이 지금 호야 선수 살짝 노려봤거든요. 지금 윤 선수까지 따라 붙으면서 자 1, 2, 3, 4등이 됐습니다.
4명 1, 2, 3, 4등 간의 격차로 이 경합이 바뀌었고요. 또 5, 6, 7, 8도 여기도 지금 배틀이 굉장히 진행 중인데요. 아, 지금 어디를 봐야 될지 오늘 경기 굉장히 치열합니다. 장우혁, 호야, 이거 윤 선수가 한 입 가져갈 수 있거든요. 이런 지금 이렇게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경합이 나온다면 코너에서 한 템포 늦게 들어가는 윤 선수가 충분히 기회 차지할 수 있습니다. 경합하면서 인코스 비며 그대로 지금 들어갈 기세거든요. 그걸 알기 때문에 호야 선수도 선뜻 사이드 바이 사이드를 만들기보다는 약간 뒤따라가는 느낌이 좀 강하게 보이고요. 앞차에 실수가 나와야 뭐 추월 각이라던가 이런 거 만들어 볼 수 있거든요. 아, 지금 깜빡이 넣고 있죠. 아, 지금 윤 선수도 브레이킹 오늘 굉장히 좋아요. 오늘 윤 선수도 브레이킹 굉장히 좀 잘 넣어주면서 앞차를 바짝 압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두부 선수만 어떻게 보면 좀 논한 경기죠. 지금 장우영 선수의 그런 디펜스라고 해야 되나요? 2, 3, 4등에 지금 배틀을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뒷차를 신경 쓰다 보면 랩타임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 같은 타서 두부 선수들은 약간 좀 편안하게 오늘 편안한 1등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만 좀 아직도 걱정스러운 부분이라고 한다면 편안하긴 하지만 격차가 좀 1초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알 수 없는 경기 상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유니장에서 8등으로 1코너에서 역전하면서 올라옵니다. 이번에 역전 각 나오나요? 오히려 지금 윤 선수가 인코스 파고들었죠. 지금 호야 선수는 오히려 좀 추월 타이밍을 보다가 자리를 내주는 상황이죠. 그렇죠. 지금 이 세대가 배틀할 때는 이게 중요하거든요. 안쪽 공간을 내가 오히려 바깥에서 인쪽으로 노리다가 안쪽 공간을 열어줬을 때 그 뒤에 차량이 이 공간을 파고들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아, 이렇게 되면서 장우혁, 윤, 호야 선수 이 2, 3, 4등이 또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호야 선수는 그러면 이제 네가 열어라. 내가 못 열겠으니 너가 앞차를 열어라. 내가 먹겠다 이거거든요. 어차피 떨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앞차에게 그냥 토스한 거예요. 야, 그러면 너가 열어봐라. 열려라 참깨 하면 내가 먹겠다 이거거든요. 지금 브레이킹 먼저 들어가죠. 자연스럽게 붙고 바깥쪽, 그렇죠? 두부 선수는 여기서 완전히 지금 윤 선수가 압박이 지금 장우혁 선수를 압박하는 게 굉장히 매섭기 때문에 이거 지금 뒷차 신경 안 쓸 수 없는 쓸 수밖에 없는 라인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윤 선수가 호야 선수는 그거보다 좀 한 템포 뒤로 따라가고 있죠. 분명히 저기서 뭔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나왔을 때 그 빈틈을 들어가려면 또 너무 붙어 있으면 극각이 또 안 나올 수 있거든요. 살짝 거리를 둡니다. 그 사이 지금 여기 약간 좀 접촉이 있었던 것 같고요. 자, 소파 선수가 이걸 또 한 입, 두 입 냠냠 가져가면서 12등 올라갑니다. JDH 선수와 카스토리 선수 간의 경합인데요. 이거는 인코스가 유리하죠. 라인 막히면서 JDH 선수가 역전했는데 바깥에서 살짝 빠졌거든요. 사이드 바이 사이드 다시 한번 나오면서 카스토리가 비벼봅니다. 그렇지만 여기 턴에서 뒤로 들어가네요. 슬립 붙고 나올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나오기는 조금 힘들죠. 오르막길이기 때문에 내리막에서 다시 사이드 바이 사이드 걸리기 전이기 때문에 뒤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고요. 남은 시간 7분가량 남았습니다. 지금 두부 선수도 생각보다 지금 퍼포먼스가 안 나오네요. 약간 지금 2, 3, 4등이 오히려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앞차까지 끌어내 봅시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으쌰으쌰 하는 부분입니다. 장우혁 선수가 지금 본인이 이제까지 달린 기록 중에 가장 빠른 기록을 지금 세워주고 있거든요. 반면에 두부 선수가 0.4초 손해를 봤다는 거는 오히려 두부 선수의 이 타이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금 미스가 실수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장우혁 선수는 약간 기세를 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지금 두구 선수가 굉장히 좀 위험한 순간이다라고 지금 말할 수 있겠는데요. 아, 지금 LSJ 선수는 타이어 갈았나요? 아, 타이어 아직도 안 가. 저 확실히 타이어 차이가 오늘 굉장히 커요. 아, 지금 1, 2, 3, 4등 이대로 끝나면 누군가는 배가 아프거든요. 자, 내집 공대 유닛자. 이거는 안쪽에서 열리면 크로스 들어가겠다. 아, 이건데 안 열리네요. 예, 유닛자 선수가 다행히 너무 좋았죠. 다시 1, 2, 3, 4등 옵니다. 자, 5분 40초 남았고요. 아, 지금 두구, 장우혁, 아, 윤, 또 호야 선수. 지금 호야 선수는 랩탄 좀 처지는데요, 지금. 앞에 LSJ 있거든요. 이 백마커 변수가 있을 수 있어요. 저 차가 지금 스트릿 타이어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드리프트하고 놀고 있거든요. 아, 지금 선두권 지금 왔거든요, 이거. 이 변수가 될수 있어요, 이거. 잘 양보를 해줄지. 기본적으로 매너는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아, 지금 이제 더 이상 드리프트 하고 있을 때가 아니거든요. 아, 이게 신경 쓰이죠? 어제 장우현 선수 실세했고요. 이거는 윤 선수가. 근데 윤 선수 앞에 지금 LSA 있거든요. 있거든요, 여기서. 여기서 LSA가. 아, 고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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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시 슬립, 두부 슬립을 받으면서 윤 선수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코스 3 와이드! 3 와이드! 자, 여기서 선두가 장우혁이 선두로 올라가라! 충돌이 발생했어요! 여기서 장우혁 슬립 났고요! 자, 호야 선수도 미끄러집니다. 자, 두부, 윤, 아, 호야, 장우혁 순서예요. 와, 이거 지금 LS 선수가 만들어낸 그림 아닌가요, 이거? 자, 일단 두 명의 선수가, 아, 지금 호야 선수가 다시 4등 내려가면서 장우혁 3등 올라왔고요. 수미가 약간 뒤바뀌었어요, 이거. 호야의 무리한 인푸싱? 이거는 조금 무리한 푸싱이었죠. 오히려 지금 윤 선수가 두부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두부 무너집니까? 두가 버티나요? 자, 여기서. 이거 최대한 슬립하고, 두부 선수 움직이면 막을 거예요. 인코스 막을 건데 윤 선수는 바깥쪽으로 나가겠죠. 그렇죠. 바깥쪽으로 나가서 안쪽에서 빠지면 안쪽 들어가겠죠. 들어가죠. 공간 나왔거든요. 이건 빠졌어요. 빠졌기 때문에 윤 선수가 무조건 들어갈 수 있죠. 그렇지만 여기서 와 지켜내는 두부. 이건 안쪽 빠졌었기 때문에 갈만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지만 그 후의 대처가 두부 선수가 좋았습니다. 까지 막아설 수 있을지. 아, 지금 3등과 4등 또 순위가 바뀌었네요. 아, 지금 장호 선수. 아, 엔진 트러블인가요? 아, 지금 엔진 트러블로 지금 보이고요. 아, 장호 선수 리타이어합니다. 이거 제가 봤을 때 엔진 트러블이에요. 지금 아까 레드맨 선수와 같은 포인트였거든요. 아마 기어 조작에 지금 실수가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자, 이렇게 되면서, 지금 두부 선수가 선두입니다. 선두에 2등에 윤 선수거든요. 자, 바짝 붙여가고 있거든요, 이 선수들. 오늘도 지금 헬리캠 사용해서 한번 이 선수 싸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의 막 붙일 듯이 바짝 따라가고 있는데, 아, 지금 계속해서 사이드 바이 사이드 걸어보는데, 아, 인코스. 아, 지금 없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윤 선수인데요. 아, 지금 두부가 계속해서 잘 버티고 있어요. 아, 쉽게 자리 열리지 않습니다. 또다시 막죠. 남은 시간 1분 40초.
아, 지금 장우혁 선수는 지금 방청이 와서 LSJ 때문에, 아, 말렸다고. 이거 열렸거든요, 열렸거든요? 이거는 지금 윤 선수 들어, 아, 약간 VVV 몸싸움 있었고요. 여기서 또 다시 버팁니까? 이거는 지금 물려있는 상황입니다. 물렸어요. 물렸고 안쪽 공간을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윤 선수가 다시 역전 가능성 있습니다. 먼저 앞에서 찍어 누르지 못한다면 이거는 제역전 나오거든요. 그렇죠. 윤 선수 앞으로 나가 사이드바이 사이드 몸싸움. 여기서 아 몸싸움 또다시 몸싸움 발생을 했고요. 여기서 지키는 자가 누군가요? 윤 선수 두 분가요? 와, 두분 몸싸움에서 또다시 마가 섭니다. 아, 이건요, 치열한 몸싸움이었죠. 이걸 또다시 막아서면서, 와, 두부 선수 이거 그대로 우승 가능성 있나요? 아, 지금 두부 대 윤의 대결, 아직도 끝나지 않은 두 선수 간의 싸움입니다. 야, 거의 막 붙어가듯이 가거든요, 이 선수가. 아, 지금 두부 대 윤? 한 바퀴 더 들어갈 것 같죠? 지금 시간으로 봤을 때, 라스트에 한 바퀴 더 들어갑니다, 이거. 한 바퀴 더 들어갈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한 바퀴 더 가죠. 자, 지금 격차가 거의 뭐 앞에 바로 있어요, 지금. 손에 닿을 듯한, 뭐 그런 지금 상황이라고 지금 볼수 있는데, 바로 뒤에 있거든요. 아, 여기까지인가요? 아니, 한번더 있나요? 한번더 있습니까? 이 간격에서, 아, 인코스 막히죠? 아, 지금 두부 선수가 이거는 이긴 것 같아요. 아, 여력이 점점 벌어집니다. 예. 더 이상은 조금 이제 윤 선수가 힘들어 보이는데, 여기서 또, 여기서 막판? 여기서 터니? 마지막이거든요? 아, 안 되겠네. 여기까지겠네요. 예. 여기까지인 것 같네요. 예. 자, 이렇게 되면서 두부 선수의 우승, 2등의 윤, 3등의 호야 들어오고요. 허브 선수가 4등, 5등의 벨로서, 6등의 민행 선수가 들어옵니다. 7등의 동민 선수가 피니시고요. 아, 세레모니 하면서 들어오고 있어요. 8등의 카일, 9등의 유니짱, 14등 백마커 들어오고요. 10등의 소파, JDH, 매직봉 카스토리, 여기도 굉장히 못했는데요. 매직봉 대 카스토리, 매직봉 카스토리 선수 순으로 들어오면서 오늘 경기 여기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뭐 상위 4명이 굉장히 치열한 싸움을 보여줬었는데, 결국 승자는 두부 선수가 차지했고요. 2등의 윤, 호야, 커보, 벨로소, 민행, 동민, 카일, 유리짱, 소파, JDH, 매직봉, 카스토리, LSA, 장우영, 레드빈 선수 순으로 오늘 경기 여기서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CC 아세트 코르사 30시즌 어사리그 5라운드 1부 레이스 경기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안녕!